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위에 흔히 피어있는 양귀비꽃을 여러분들은 산과 들에서 가끔 보셨을 거예요. 빨갛게 피어있는 양귀비는 보는 이로 하여금 참 정열적이다 또는 빨간색이 아름답다 각자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양귀비 꽃밭을 가지고 있던 인도의 왕자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양귀비 하면 중국의 미녀만 생각하니까 제가 인도의 왕자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거든요. 이야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유튜브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양귀비 전설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의 양귀비를 많이 생각하지요. 그러나 오늘 저는 양귀비에 대한 인도의 전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인도의 아름다운 꽃밭을 가지고 있던 멋진 왕자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꽃밭에 다리에 금실을 감은 예쁜 새가 날아왔어요. 왕자는 그 새가 너무 마음에 들어 정성껏 아끼고 돌보아 주었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아름다운 새는 울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가 깊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은 자신이 아라후라 나라의 공주라고 말하면서 울지 않는 새의 주인이라고 말하자 왕자는 그러면 그 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공주는 알려주지 않고 그 새의 이름은 공주인 자신의 이름과 같다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그 새의 이름을 알려줄 수 없는 것은 그 새는 공주가 가지고 있는 정원의 어떤 꽃을 보면 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꽃의 이름은 공주의 이름이자 울지 않는 새의 이름과 동일하다고도 말을 했거든요. 왕자는 꿈에서 깬 후 꿈속에서 공주가 너무나 보고 싶어졌어요. 꿈속에서 단 한 번 만난 공주를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왕자는 그만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답니다. 왕자는 공주가 너무 보고 싶어 날이 밝자마자 곧바로 아라후라의 궁전을 몰래 들어가 궁전의 이곳 저곳을 살펴보다 처음 보는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되었고 그 꽃을 가지고 왕자는 자신의 성으로 돌아왔답니다. 왕자는 예쁜 꽃을 가지고 와서 울지 않는 새에게 보여주자 그 새는 그 꽃을 보는 순간 파파벨라 파파벨라라고 울었답니다. 아마 그것이 그녀의 이름이라고 왕자는 생각했지요. 그렇게 해서 왕자는 공주 이름을 알게 되었고 왕자는 곧바로 그녀에게 청혼을 하여 결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새가 노래한 공주의 이름인 파파벨라는 꽃 이름이었고 그 꽃이 바로 양귀비 꽃이라고 합니다. 그 후 둘은 해피엔딩의 삶을 살았겠지요? 구독자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대지의 여신 에메테르가 저성의 신인 아데스에게 딸 페르세포네를 납치를 당하였다는 신화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에메테르는 딸을 찾아 헤매다 양귀비 꽃을 꺾어 그 진액을 짜서 먹으면서 스스로 위안을 받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이런 것을 보면 양귀비의 마약 성분이 마음을 안정시켜서 슬픔을 잊게 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양귀비는 아편 마약의 원료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품종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 아편을 함유하는 양귀비 품종을 국내에서는 국가기관의 허락 없이 재배할 수가 없는 꽃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마약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양귀비 종류로는 천년 색소 및 요리재료인 기름, 식초 등에 사용됨으로써 특유의 향을 더하기도 한답니다. 혹 중국에서 재미있는 미녀 사총사를 아시는지요? 중국의 4대 미녀라고 하면 서시, 초선, 왕소군, 양귀비라고 하지요. 중국의 미녀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귀비는 정말 예쁜 미녀일 거라고 저는 어릴 적에 생각하고 상상도 해보았지요. 그러나 제가 중국에 가서 양귀비의 조각상을 마주하고는 그만 실망하였지 뭐예요. 에이, 양귀비가 이런 모습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될 정도로 양귀비의 조각상은 여저수도 분하고 둥근 얼굴과 펑퍼짐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부잣집 마나님 같은 그런 모습이었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의 양귀비는 최고 미인이었겠지요. 그때 그 시대를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시대가 요구하는 미인의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맥락이지요. 양귀비는요, 8월의 탄생화라고 하더라고요. 여름이면 뜨거운 태양을 닮은 꽃이어서 8월이 탄생화가 되었나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귀비라고 부르지만 중국에서는 우미인초 이렇게 불린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도요, 예쁜 정원을 가꾸고 사는 걸 취미 중 하나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양귀비 씨앗이 바람에 날아와 큰 주황색의 하늘 그리는 꽃잎으로 저의 마음을 설레게 한 적이 있었어요. 거후 저는 가끔 그림의 소재로 양귀비 꽃을 그리곤 했습니다. 오늘 작년 가을 마지막 본 듯한 양귀비 꽃을 그리면서 제 마음도 잊었던 열정이 되살아난 듯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하면서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갖고 싶어졌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양귀비의 아름다움과 정열적인 모습처럼 올해는 힘찬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